둘, 셋! 오! 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우와, 잘생겼다! 네. 아, 안녕하세요. 진종호 선수! 아, 네. 안녕하세요. 우와! 아, 진종호 선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광저우 월드컵 사격대회에서 이관왕에 올랐던 진종호가 국제사격연맹이 발표한 세계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50m 권총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몇 개야? 금메달이 몇 개야? 연봉이 센 분이야. 아, 그래요. 연봉 센 분이요. 몸값 계속 올리죠. 세지, 세지. 아, 이번 1월 달에도 제가 기사 보니까 네. 금메달 좀 따신 것 같아요. 예, 카타르 도하에서 아시아 선수권 3관왕 한 것 같아요. 세계적인 상입니다. 아, 근데 저는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사격은 특별한 그런 그 자세에 대한 룰이 없나요? 한 손으로 사격을 하되 이 총이 사선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어떻게 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아~ 뭐 이렇게 쏘던? 네, 실제로 이렇게 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영웅 본세처럼 이렇게 쏴도 된다고요? 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쑤시개 물고 진짜로? 네. 이쑤시개 물고 이렇게 쏴도 돼요? 네. 아, 껌치면 돼요? 예. 껌도 상관없어. 코트 입고 흰 목도리 이렇게. 아, 그치. 그 중량 게임 유니폼도 상관없어요? 예, 네, 유니폼. 아, 좋다, 좋다. 다음에 그럼 나갈 때 바벌이 입고 이렇게 이거 그냥 하고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음악 깔고 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진종호 선수가 그 사격할 때 보면 약간 건방진 자세로 쏴요. 왜? 한 손 주머니 넣고 이렇게 삐딱하게 해서 이게 쏴요. 근데 잘 맞추긴 하니까. 자, 그럼 저희는 일단 실내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총 하나만 기념으로 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탄피도 절대 안 됩니다. 탄피는 왜 안 돼요? 아, 우리나라 법상 안 됩니다. 에, 목걸이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제대로도 하나 주는데요. 아, 목걸이 하려고 그래. 와이프 갖다 주려고. 아니, 탄피도 안 돼요? 네, 탄피도 안 됩니다. 저 이 가방. 아니, 야, 여기가, 네. 여기가 이 쏘는 데입니다. 참 진행 잘하시네요. 여기는 진종호 네. 총이 있나요? 예, 10m 공기 권총입니다. 공기 권총? 네. 이야. 이거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총입니다. 각 총마다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총번이 1번입니다. 어? 1번이고 여기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 진. 이 총의 모든 비슷한 모델은 있겠지만 넘버 네. 원은 진종호 선수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야.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예, 예. 됐습니다. 오, 와. 아, 이게 이제 경기하는 총이다 보니까 예민하지. 좀 약간 소중히 다루고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 저희가 한번 진종호 선수의 실력을 네. 한번 볼까요, 먼저? 네. 여기가 10m죠? 예, 10m입니다. 네. 네. 쓰셨어요? 오! 아, 10점! 오! 10점, 10점! 네, 10점입니다. 딱 10점! 이야! 저는 2등병 때 총을 처음 잡았을 때 사격을 처음 했는데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신병이 아니다. 아, 용병 스나이퍼다. 아, 진짜로요? 예, 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훈련병 때 사격판에서 네. 딱 사격을 하잖아요? 네. 전 부대원들 2, 3천 명이 와가지고 네. 이상하게 꼭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네. 군대에서 내가 특동사수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쏘고 나서는 잘 안 맞으면 아 군대 총하고 다르네. 이렇게 네. 오늘 미션을 해보면 그 진위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되게 싫어하시나 봐요. 예? 긴장돼. 아, 잠깐만요. 저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추어 사격에서만 13년 동안. 어디가 아픈가요? 어디가 아픈가요? 아 여기가 막혀있는 곳이 아픈가요? 저렇게 뜨거워 있는 것 같아요.